대한민국을 이끌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쫄지 말고 투자!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의 홍준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어린 네. 창업자를 모셨습니다. 얼굴이 동안이신 걸 수도 있고요. 예. 회사 이름은 메이상. 예, 메이상. 최석원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최석원 공동 창업자로 돼 있습니다. 네, 대표자 아니고 창업자, 창업자. 창업자이신데, 자, 최석원 창업자님의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회사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는 처음이라, 근데 제가 긴장돼서 말을 잘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스마트 건설 스타트업 메이사를 이제 창업한 최석원입니다. 네. 잠깐만요. 스마트 스마트 건설 스타트업이요. 아, 스마트 건설 스타트업.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이사가 하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뭐, 것 같습니다. 스마트 건설이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안에서 메이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름이 메이사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시리 느낌도 나고 뭔가, 그래서 메이사 뜻도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다 질문 다 기억하시죠? 아, 그럼요. 아, 오, 네. 몇 개 또 놓쳐도 또 다들 아, 그럼 까먹으실 뭐, 것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니까 걱정 마시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현실 세계에 있는 다양한 지형이 됐건 어떤 정보가 됐건 어떤 건물이 됐든 이런 정보들을 디지털 환경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주로 다루는 거는 드론 데이터들 같은 걸 통해서 건설이니까, 건설 현장을 굉장히 수백 장, 수천 장을 촬영하고요. 그렇게 촬영한 이미지들을 분석해서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현장을 3차원 모델로 이제 변환시켜주는 작업을 하고요. 또 기존의 어떤 측량 작업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3차원으로 전체 현장을 스캐닝하는 작업들 같은 걸 사진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사 이름은 어떤 뜻이? 메이사는 오리온 자리에 있는 별자리 이름 중에 하나고요. 네, 저희가 되게 좀 이렇게 단순히 드론이 아니고 훨씬 더큰 스케일에서 우주까지 좀 데이터들 다뤄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된 이름입니다. 별자리. 아, 갑자기. 아, 저는 말씀 듣자마자 이제 이해는 기본적으로 됐는데 바로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 그러면 대표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제 건설, 아까 뭐 건설 현장? 을뭐 스마트하게 만든다는 기본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드론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데이터에 지금 말씀은 기술 기반의 후처리 작업이 중요한 느낌을 주셨는데, 그러면 실제 드론으로 찍고 촬영하는 것들도 메이사가 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그거는 뭔가 분업화되어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 저희 회사는 보통 이제 드론 쪽 회사라고 하시면 다들 드론 만드시냐? 그렇죠. 예, 혹은 살수 드론, 있나? 이런 것들 물어보시거든요. 저희는 드론 하드웨어는 전혀 다루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드론 자체도 상용 드론들 대부분 사용합니다. 그래서 1, 200만 원에 쉽게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드론들을 활용하고요. 이런 드론을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날릴 수 있게끔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럼 실제로는 버튼 한번 누르면 드론이 납니다. 그래서 쭉 원하는 경로를 따라가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요.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저희 회사가 하는 아, 그러면 원격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해주신다? 네네, 맞습니다. 그럼 그것도 바로 제가 또 한때 제가 드론에 빠져서 한 일주일간 열심히 쓰다가 다시 중고나라를 맡고 있어서 중고로 다시 팔았는데요. 네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그 중국의 유명 뭐 드론 회사들도 있고 이런 상용 제품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제품들 아무거나 가져다가 연동해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연동은 어떻게 되나요? 뭐 앱이든 뭐 모바일 웹이든 있어야 될 거고, 뭔가 그 연동 작업은 보통 시스템이크한 걸 하거나 뭐 네네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저희는 아이패드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아이패드 앱 설치하시고 이제 드론 연결하셔가지고 비행을 하실 수 있게끔 제공해드리고 자,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SaaS 기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못 보신 분들도 계실 네네네. 테니까요. 예, SaaS 기업이면 그 거기에 입력은 드론을 가지고 찍은 동영상 데이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다시 주는, 고객이 보게 되는 데이터는 뭔가요? 아, 우선 뭐 조금 사소할 수 있는데, 저희는 SaaS 회사다 보니까 저희 고객사분들이 직접 드론을 구입하시고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설치해드리면 직접 날리시고요.
수집하신 데이터를 직접 저희 플랫폼에 올리십니다. 네. 아, 네. 올리는 것까지 네. 직접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촬영 과정을 네. 저희가 하는 과정이 아니고 동영상을 다 찍은 쫙 사진을 찍는 게 아닐 테니까 아, 저희는 사진을 찍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죄송합니다. 사진을 수백 장 찍습니다. 네, 딱 균일하게 이렇게 그 혹시 동영상 사진을 균일하게 수백 장 찍으려면 동영상을 찍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동영상 같은 경우도 뭐 특성이 좀 있기는 한데요. 네. 주로는 이제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잘랐을 때 네. 어떤 뭐 흔들림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사진으로 고화질 찍는 게 네, 훨씬 더 네, 네, 3D 알겠습니다. 모델의 성능이 더 좋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사진만 간단히 찍은 걸 업로드하면은 이제 현장에 대한 3차원 모델 같은 걸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떤 토공 단계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 시켜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설계 데이터들 도면이랑 비교를 통해서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측하는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네. 자, 한 번만 하나의 질문이 더 생기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계약은 건설사가 되겠고 네. 건설 현장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건설 현장 하나당 돈은 좀 있다 얼마나 받을지 네, 궁금하긴 한데요. 자, 그러면 그 현장을 시작하고 그 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 대충 몇 번 정도를 찍게 되는 건가요? 보통 공사 기간마다 다른데 네. 저희가 권장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기를 권장드리고요. 정말 저희 거를 좋아하셔서 쓰시는 이제 현장에서랑은 뭐 일주일에 거의 매일 하루 찍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 보통 건설 현장에서 찍어도 뭐 총 촬영 시간이 30분이 안 넘거든요. 30분이 안 넘고 뭐 한 20분 정도는 보통 다 찍고요. 건축 현장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그것도 찍는 과정도 버튼 누르고 기다리는 게 다다 보니까 굉장히 손쉽게 찍고 네, 또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상황입니다. 네. 그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저희가 아시겠지만 지금 쫄투 시즌10에 오면서 각 그 스타트업에 출연을 하게 되면 IR 혹은 회사 소개하는 거를 10분 정도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 창업자분께서 처음에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보신 다음에 이 방송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 그 지금 창업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예, 결국 B2C 기업은 아니고 완전히 B2B 기업이고 건설업에 특화된 거라서 어쨌거나 그러면 네, 제가 뭐 건설 사주가 돼서 이제 만약에 이 매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이용하게 되는지 한번 쭉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뭐 초기라서 무료로 해주시는지 어떤지 네 어려운 얘기군요. 무료인데 한번 쭉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 보통 드론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 한 명 담당자가 필요한데요. 네. 드론 날려보신 분이실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한 분 담당하실 분만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하루 정도 가서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아,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서 네. 보통 한 차례 정도 교육을 시켜드리고 관련 매뉴얼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사실 조금 젊으신 분들은 이게 교육 안 시켜드려도 다 직접 하시거든요. 문서만 보고도 하실 수 있는데 현장에 특성이 있다 보니까 한 차례 정도는 가서 계약서도 종이로 써야 되고요. 소장님 인사도 한번 드려야 되고요. 그렇죠. 아까 네. 건설업의 특성. 맞습니다. 네.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통 한 번 정도는 가서 쭉 교육이랑 이제 시뮬레이션이랑 시켜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직접 운영을 네, 대부분 잘 하십니다. 그러면 그거에 아까 관심 있는 예비 뭐 건설업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뭐 온라인으로 뭐 회원 가입을 한다든지 온라인에서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뭐 앱이 있나요? 웹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드론을 비행시키는 데 필요한 아이패드 어플리케이션이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를 분석하는 엔진, 네.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엔진을 가지고 네.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웹으로 들어오셔서 활용하실 수 있는 플랫폼을 네. 가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출시한 거는 근로자들 실시간 위치 같은 것들을 이제 안전 목적으로 저희 플랫폼에 이제 넣어줄 수 있는 이제 근로자용 어플리케이션까지 해서 총 4개의 제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제품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걸 이용하려면 회사에 전화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웹사이트? 방문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네. 거기 어떻게 하면 영업, 그 회사의 영업과 연결될 네.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 저희 채널톡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그걸로 바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홈페이지에는 채널톡으로. 네네네. 네, 네. 또는? 그렇게 연락 주셔도 되고, 네. 아니면은 저 홈페이지에는 이메일이나 뭐 전화번호로 바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아까 이제 말씀하셨죠. 얼마 정도가 아까 매일 찍는 예, 열광적인 네네네.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리고 보통 촬영을 얼마나 하시는지는 이제 신경 쓰지 않고요. 저희는 뭐 많이 촬영하실수록 뭐 저희 비용은 나가지만 저희 제품을 더 고관여로 잘 활용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월 구독 형태로
현장 크기나 뭐 제품에도 좀 다른데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작네요. 네네네. 그 원가가 나와요? 뭐 저희 같은 경우 저희가 매번 가서 찍어주는 형태였으면 이 비용이 불가능한데요. 네. 그리고 대체로 아니, 찍는 거 아니더라도 네네. 그 클라우드 비용도 있고 그런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 고려해도 저희 뭐 서버비나 이런 것들만 생각했을 때랑은 상당히 좀 공헌 이익률이 높은 비즈니스긴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네. 매일 찍는 분들이 이게 공짜니까 매일 찍는 거예요. 하루 찍는 거나 이틀 찍는 거나 월 단위로 정해져 있으니까. 네. 정해져 있으니까. 네. 정액제 하면 무조건 뽕 뽑으려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그런 역할로 하고 있다. 그러면,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오늘 네, 혹시 뭐 방송에서 네. 뭐 건설 관계자가 안 보실 네, 네, 테지만 네. 보신다고 그분들의 네. 그 의도를 좀 저희가 네. 의혹한 점이 있으면 사과드립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뭐 규모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제 딱 드는 느낌도 그냥 뭐 전원주택 하나 짓는 것과 아파트 단지 짓는 거는 네. 굉장히 다른 일일 것 같은데 하는 일은 또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아까 가격 그 범위 내에 다 들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타겟이 되나요? 주로는 범위 내에 다 들어오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뭐 전원주택 하나를 짓는 쪽에는 이제 많이들 활용은 안 하시고요. 주로 좀 큰 현장들, 아파트 한 단지, 아니면 아예 고속도로를 놓는다거나 이야, 네, 그런 식의 토목공사 쪽, 그다음 네. 건축에서도 약간은 규모가 좀 네. 있는 보통 공사액이 한 100억 좀 넘어가는 최소 그 정도 현장들하고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 장의 사진이 있으면 있을수록 물론 컴플렉서티가 뭐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진을 가지고 지형도를 그리거나 그다음에 어떤 입체감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자, 우리의 대체 우리는 뭘 잘하는 어디에 기술력이 있거나 엣지가 있는 건가요? 싸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크게는 두 가지고요. 네. 이제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진을 통해서 3차원 모델을 구축하는 기술입니다. 어떤 저희도 사물이라는 거를 사람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 어떤 원근감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로 이제 구현을 해낸 이제 기술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드론 데이터를 다루고 넓은 영역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한 번에 분석하는 데이터가 좀 크면은 3,000장에서 5,000장 정도 되는 데이터들을 이제 한 번에 분석해 3차 모델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루고 있는 기술의 좀 재미난 점은 보통 이제 사진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때 어느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는지를 사전 정보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혹은 뭐 슬램 같은 기술들은 이 어떤 물체가 이동하면서 이 위치를 추정하면서 기술들을 쓰는데 저희는 그냥 3,000개의 이미지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모른 채로 떨어집니다. 그럼 이게 각자 어디 어느 각도에서 촬영한 이미지인지부터 저희가 분석해내거든요. 네. 사진을 분석해서 어느 각도에서 찍었는지를 먼저 분석해내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이 모델에다 3차원 모델을 뽑아내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정확도를 올리는데도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상당히 큰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 최적화하는 데서도 네. 어려움들이 꽤 있습니다. 자, 네. 그냥 이거 그거 관련해서 3만만 더 여쭤볼게요. 네. 세계 최고의 기술이다 또는 뭐 독보적이다 아니면 우리가 네. 뭐 어느 정도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데요. 네. 정치적 답변이 나오네요. 아, 예. 그게 참 어려운데요. 일단 한국에서는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 네. 그거는 확실하고. 네. 글로벌에서는 좀 몇 군데 좀 업체들이 좀 있는데, 글로벌하게 엔진을 이제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이 사실 손가락 네. 안에 꼽혀요. 뭐 한 뭐 4개, 5개 정도 안에 이제 꼽히는 정도 수준이고, 그마다 약간씩 안정성이 좀씩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랑은 이제 글로벌 1, 2위 업체들하고 뒤지지 않는다 네, 정도의 자신감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저는 막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 더 좀 구체적인 점들이 계속 지금 떠오르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사진을 수천 장 넣으면 아까 동영상보다 사진이 좋은 이유는 설명 주셨고 그러니까 사진이 해상도가 높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더 모델링 하시기 편하니까 그런데 보통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도 사진을 다 찍으면 위경도나 좌표값이 꽤 정확히 입력이 되잖아요. 그 정보를 활용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것들을 그렇지 않고 뭐 모델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부는 활용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보통 모델링을 할 때 이제 저희는 센티미터, 뭐 빡세게는 1, 2cm 이내로 정확도를 떨궈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GPS 데이터는
이제 굉장히 비싼 측기를 통해 쟀을 때는 3cm 정도까지 네. 뭐 1에서 3cm 정도까지 떨어지게 네.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핸드폰 GPS 같은 경우는 미터 단위로 튀고요. 드론 GPS도 비행을 하면서 찍다 보니까 이것도 미터 단위로 되게 튀게 그러겠네요. 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정 정보를 활용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모델의 정확도가 안 좋아지는 네, 상황들이 있다 보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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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또 언급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모델링을 하려면 결국 엔진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말씀 주실 그 엔진이 아까 자체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살짝 하고 넘어가셨는데 그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3D 모델링을 하는 뭐 엔진은 뭐 어떤 지금 뭐 발전 현황 뭐 이고 뭐 우리 지금 메이사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자체 개발하셨다는 엔진은 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작업을 하는 거를 포토그라메트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진을 포토그라메트리라는 어떤 분야인데요. 포토그라메트리. 네, 뭐 사진 측량. 저희가 아는 게 없어서. 네, 사진 측량이라고 불리는데 이 기술은 되게 좀 사실 오래된 기술인데 그쵸. 중간에 맥이 좀 끊긴 기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활용 자체가 좀 제한적인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드론 자체가 활성화가 되면서 활용도가 또 많이 올라가게 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진을 찍으면 3차 모델 뽑아내는 것까지고 거기에 이제 저희 같은 회사들이 추가적으로 하는 건 어떤 어떤 지구의 좌표계 정보와 이걸 연동을 시킴으로써 지오 레퍼런싱이라고 불리는 과정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지구상의 위치를 추정해내는 작업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공간 정보, 아니면 약간 지리 정보, 이쪽 분야들이 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굉장히 좀 폭넓게 다루고 있는 회사.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위도 경도를 찾아내면 지도 위에서 그거를 보여주거나 지도랑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인테그레이션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 이거고 그래서 네. 아까 사실 그 IR 하실 때는 그 실제 사진을 가지고 만든 영상물을 보여주셨죠.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또 그 넓은 영역을 잡다 보면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 지구의 어떤 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추정들이나 이런 많은 연구들이 들어가는 게 또 GIS라는 분야이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그런 것들의 기술을 뭐 경험이든 뭐든 만드셔서 아까 3D를 잘 변환시킬 수 있는 엔진을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 엔진의 성능 혹은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쪽 엔진들하고 계속해서 좀 다양한 비교 작업들이나 벤치마킹 작업들을 좀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국내 글로벌 1, 2위 업체 엔진들은 저희 쪽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저희 플랫폼에서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들에게 이제 저희 엔진을 쓰거나 글로벌 엔진 쓰거나 둘 다 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거기에다 가격 정도를 살짝 좀 분리를 시켜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엔진들의 결과물과 저희 저 결과물들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네.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질문하고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냥 아까 전원주택 혹은 진짜 아파트 한 동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표님 굉장히 크게 이렇게 아파트 단지 또는 토건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뭐 아까 고속도로 뭐 댐 뭐 이런 걸 텐데요. 그러면 그런 사업 현장 산업 현장에서는 당연히 이 기술을 쓸 것 같고요. 메이사만 아예 뭐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글로벌 서비스들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그런 데를 이미 직접 가져다 쓰고 있거나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뭐 비용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경쟁사에서 그런 데는 배타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그걸 또 가져와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예를 들면 뭐 무슨 홍건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쓰는 것보다 여길 통한 뭐가 뭐 싼 게 있는 건지 어떤 네, 상황인 건가요? 이런 식의 저희 같은 드론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게 실제로 나타나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나타나게 된 게 결국에는 드론이란 하드웨어가 범용화가 그렇죠. 돼야 가능한 네. 영역이니까요. 그걸 보통 2015년도, 16년도에 DJI 시리즈의 등장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팬텀 시리즈의 등장. 맞습니다. 제가 그때 맞습니다. 네. 그때 일주일 썼었죠. 그때 좀 피곤했어요. 네. 페이스북에 여러 사람들이 네. 어설, 어설프게 올려가지고 올려가지고 네. 찍어가지고 네. 막 그거 막 뭐 우리 자기가 손을 들고 막 이런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업체들이 조금 글로벌하게 네. 생겨나기 시작한 업체들인데요. 이제 처음 나온 업체들은 당연하게 접근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게 건설이든 농업이든 뭐 레저든 뭐 보험 목적이든 그렇죠. 오일앤가스든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을 우리가 굉장히 호리젠털하게 수평적으로 네. 접근을 맞습니다. 하겠다. 뭐 범용적인 드론 데이터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이제 해온 시기였었거든요. 제가 사업 2017년에 시작했는데 그런 흐름들을 좀 보면서 이제 이런 시장이 결국에 커지고 나면 버티컬한 도메인들의 니즈를 해소해주지 못하는 영역들
그런 거에 대한 니즈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빠르게 건설 쪽에 특화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건설 드론 데이터 플랫폼의 범용적인 글로벌 업체들을 건설사들이 바로 가져다 쓰기에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건설이라는 섹터에 훨씬 더 필요하게 맞춰가지고 다양한 좀 기능들을 많이 붙여나가면서 상대적인 경쟁력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님이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러니까요. 네,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거를 쓰고 있는 사이트의 숫자? 네. 그 다음에 네. 혹은 그리고 국내에서의 시장의 점유율 뭐 이런 거를 네. 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누적해서 지금 사용하는 현장이 한 200개 정도? 네. 지금 현재? 네네 누적해서 200개 아, 누적해서 200개 네, 뭐 돌아가는 것도 저희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뭐 한 뭐 120개에서 한 150개 사이 정도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뭐 전체 건설 현장은 거의 뭐 만 개가 조금 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침투율로서는 아직 충분히 갈 길이 먼 아, 그럼 상황입니다. 동시점에 한국에서 건설 현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만 건 정도 된다. 네, 만 그 건에서 중에, 작은 거죠. 만 3천 건, 네, 4천 건. 그중에 네. 매사의 침투율은 1, 200건이니까 1, 2% 수준이다.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아직 먹을 파이가 98% 맞습니다. 남았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경쟁사는요? 제일 큰 데는 누구예요? 저희랑 비슷한 곳이 한 군데 정도 있습니다. 네. 거기는 네. 어떨까요? 거기는 1, 2%일까요? 아, 거기도 저희 현장 숫자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거기도 네. 한 1, 200개 정도. 네. 그거 한국 회사인가요? 네네네. 우리랑 비슷한. 네. 회사 이름은 그만 듣거든요. 언급 안 하시고. 네. 자, 그러면 그 얘기 딱 나왔으니 그럼 경쟁사 대비해서 메이사의 장점은 뭘까요? 혹은 우리의 핵심 경쟁력은 아까 뭐 흥미진도 물어보셨는데 지금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게다가 아까 IR 할 때는 걔네들을 그런 일들을 다 이제 수직적으로 좀 쌓아서 연동된 일들을 하고 있다고까지 말씀 주셔서 사실 말씀으로 듣기에는 지금 그룹사예요 이미. 그리고 제가 볼 때 항만을 네. 건설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메이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지금의 핵심 경쟁력은 어떤 걸까요? 사실은 기술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랑 다양한 회사들이 드론 관리 오퍼레이션들을 많이 하고 뭐 촬영도 열심히 용역들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결국 그 코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엔진 쪽을 좀 깊게 다루는 것도 저희 회사밖에 없고 또 이 엔진으로 만들어진 드론 데이터랑 좀 다른 데이터, 좀 라이다 데이터라거나 뭐 이런 데이터들을 좀 섞으면서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것도 저희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력 같은 게 저희 회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우리 창업자께서는 이런 영역, 굉장히 건설 현장의 네. 그 스피시픽한 영역을 어떻게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런 거를 어떻게 개발하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좀 그 기반 산업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전통 산업. 네, 네, 전통 산업들이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막 B2C 쪽도 조금씩 관심 가져보고 했는데 결국 많이 느꼈던 거는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앱스토어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쭉 보면은 제가 모르는 앱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쪽보다는 좀 B2B 쪽이나 그리고 약간 더 그 디지털화는 안 되어 있지만 네, 네. 굉장히 덩치는 크고 뭐 혹자는 약간 무시하면서 이렇게 네. 저런 데 가서 뭐 IT 기술 만들면 쉽지라고 네, 네.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안 되는 이유가 네. 또 굉장히 많은 우리 창업자님이 젊은 고인물이시군요. 네, 네. 앱스토어 1위에서 10위까지 민감하지 않다니 네, 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문제들을 푸는 거를 되게 재밌어 한다는 걸 느꼈었고요. 그래서 이전엔 제가 물류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던 시기가 있었어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 원래 화물 운송사를 좀 크게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랑 같이 화물 운송 중개 플랫폼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보자 라는 걸 2016년 정도에 잠깐만요. 2016년도면 네. 대체 22살 때, 만 22살 때 예, 그쵸 그쵸 나이가 나오네요 그냥 아니 그 저도 네. 지금 그냥 말씀 아까 잠깐 전에 나눌 때는 지금 40대 분과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연령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그 창업자님이 또 저희 쫄투와 인연도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2015년에 방청을 했었다는 저희 기억도 안 나는데 막 말씀해주셨는데 그 방청이 아니라 이렇게 네, 지나가서 네, 이 사람들 뭐 하나 하셨을 것 같은데 뭐 그 어떻게 뭐 창업을 하시게 됐는지와 그리고 본인의 뭐 그 도대체 뭐 경영을 전공하셨는지 아니면 뭘 아 네네네 네, 그 한번 쭉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개발을 좀 일찍 시작했고요. 중학교 때 프로그래밍을 조금 배웠었고 고등학교 때도 관련 공부를 좀 많이 했었었고요. 제가 고3 졸업하기 전에 iOS 앱을 하나 출시했었어요.
그때가 2010년, 11년이니까 이제 야. 굉장히 초창기에 네. 약간씩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만들면 그래도 국내 100위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아유 뭐 그렇게까지 잘 만든 건 네. 아니었어가지고 네. 네. 만들었다는데 의의를 뒀었는데 아 그런가요? 네 2010년도요? 네네네 막 이제 앱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때죠 네네네 그때 네. 좀 만들었었고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에 창업하고 그렇죠. 한 1년, 네. 1년쯤? 그때 트래픽이 많은 앱이었으면 제가 찾아가서 만나서 저희가 광고 넣어드렸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네. 연세대 학생 누군가가 또 그때 그렇죠 뭐, 네, 뭐 서울버스 네, 버스앱 같은 네, 거 버스앱 만들어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몇 개 있었던 시절이죠 그리고 네. 날씨 앱도 엄청 맞아요 많았어요. 맞아요 원기 네. 날씨라고 그분 성함이 최원기 님이었는데 다운로드가 400만인가 500만 되고 해서 삼성 특채로 들어갔던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만들었다가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재밌는 거 좀 꽤 재밌었었고요 네. 대학에 와서도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뭔가를 이렇게 다양한 백그라운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전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외주 개발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 않은 학창 대학 시절을 좀 보냈었죠. 이제 외주 개발도 많이 하고 사이드 프로젝트 만들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개발을 재밌어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 뭔가를 만드는 걸 재밌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을 열심히 모으고 없는 거를 그냥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개발로 시작했는데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없어 그럼 제가 공부해서 하고 서버 개발자가 없으면 공부해서 하고 이걸 이제 몇 년 동안 쭉 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이제 개발자는 주변에 많아졌는데 뭐 다른 게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뭐 채용하는 거나 뭐 마케팅 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제가 주섬주섬 잡아서 했었던 경험들이 좀 있고요 뭐 중간에는 개발하고 아무 상관없는 스터디를 운영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 스터디라고 해서 실제 수강생들도 몇백 명 정도 됐었는데 약간 뭐 저희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이제 원래 공부하려고 모였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려고 모이는 공부가 너무 안 돼가지고 과연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란 무엇이냐 라는 거에 대한 이제 토론이 일어난 거죠. 뭐 혼자 공부하는 게 좋냐 아니면 뭐 요새 컨텐츠는 많은데 왜 이렇게 다들 공부를 안 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수강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영역에서 커리큘럼을 쭉 다 짜가지고 수강생을 모았죠.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돈으로 환급도 좀 해줘보고 막 열심히 강의도 좀 해줘보고 네. 막 네, 이런 좀 다양한 작업들을 학원업도 잠깐 하신 거네요. 네네 네, 네. 약간 뭐 그런 것들도 네. 뭐 조금씩 경험들 했었었고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쌓였어서 일을 벌리고 뭔가 프로덕트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는 그럼 어쨌거나 상황이었습니다. 창업자님은 전공은 컴퓨터 관련된 걸 하신 거고 그다음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B2C 혹은 개별 서비스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 뭐 좀 고도화된 혹은 이미 기반 사업이 되고 있는 거에서 조금 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B2B 형태를 선호하게 돼서 이 일을 하게 뭐 아버지가 건설사 사장이거나 이러신 건 아닌 거고요. 전혀 아닌데, 네네네. 네. 그러면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 본인의 백그라운드 말씀 주셨고,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뭐 엔진도 그렇고 결국 개발자가 많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 지금 이 메이사의 뭐 팀 구조 그다음에 어떤 멤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서도 인원이 많이 늘어서 지금은 거의 한 50명 정도 네. 좀 네. 모여 있는 네. 상황이고요. 네. 좀 최근에 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긴 네.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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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금 프로덕트 만들고 있는 팀이 한 20명 정도 리서치 팀이 한 뭐 4, 5명 정도 네, 되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이랑 비즈니스 팀 쪽 또 몇 명 네. 정도 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시작한 위성 사업 쪽에 AI 관련 팀이 한 10명 정도 네, 좀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네. 위성 사업의 AI는 어떤 일이에요? 아 위성 사업 쪽은 어디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우선 우리 계속해서 SaaS 사업이면 네.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뭐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성 사업 쪽은 사실은 아직 제품화되기에는 조금 갈 길들이 좀 있고요. 위성은 드론보다 훨씬 더 초기 시장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수많은 데이터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인사이트들 도출해낼 수 있을 거냐라는 것 같은 라는 고민들을 계속해서 좀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위성 사업은 잠깐 접어놓고요. 지금 고민 중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 어떻게 보면 R&D를 하고 계신 거고 자 우리 그 뭐 이게 영업 노후하면 뭐 말씀 안 하셔도 좋은데 건설사가 우리 데이터를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네, 프로세스로 우리 거를 네. 쓰게 되는 거예요? 뭐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 정량적인 관점에서는
기존의 토공 단계, 토공이라고 하면 뭐 쉽게 설명하면 그냥 흙을 파거나 덮거나 버리거나 사오거나 하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건물을 짓기 전에 땅을 다지는 네. 작업이에요. 네. 흙을 네. 벌목이 다 끝나고. 근데 그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토공 작업이 얼마나 진척됐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려면 왜요? 그러니까 땅을 왜... 많이 파놨으면 많이 진행된 거고 다시 메꿨으면 네. 다 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토공에서의 핵심은 흙의 량이거든요. 네. 흙을 몇 톤을 덮어내야 되는지를 측량을 네. 해야 되는데 그걸 측량하는 기존 방식은 다 점측량이거든요. 그래서 2인 1조로 장비를 들고 20m 간격으로 점을 측량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다 측량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평균을 내가지고 이제 흙의 상태에 대한 어떤 추정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일이고 1제곱킬로 정도라고 치면 20m 단위 점을 찍어도 몇천 개가 나오거든요. 그걸 다 하나하나 가져가서 점을 다 측량해야 되다 보니까 측량만 막 주 단위로 걸리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식의 그리고 비용들은 사람이 파견돼야 되고 맞습니다. 네. 계산은 다 약간은 손으로 맞습니다. 네. 적은 거를 또 맞습니다. 측량한 네. 거를 데이터를 옮겨서 네. 접고 맞습니다. 뭐 네. 옛날 같으면 좀 약간의 수작업이 계산기가 돕긴 하지만 네. 네. 그런 네. 것들이 들어가고 컴퓨터 입력하고 뭐. 맞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20m 단위로 점을 따니까 이제 부정확한 거죠. 중간에 굴곡들이 전혀 측량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사실 드론 같은 거 활용할 경우에는 이 전체에 대한 어떤 3D 모델 자체를 훨씬 짧은 시간에 훨씬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좀 활용해 보려는 게 가장 그 정량적인 어떤 비용 절감 측면에서 가능한 영역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드론 데이터라는 게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건설사 1차적 관심 가는 영역인 거고 근데 이게 하나의 드론 데이터를 쫙 분석해가지고 저희가 2차원으로도 보여주고 3차원으로 보여주고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도면이나 이런 기존에 사용하던 다양한 데이터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기존에 이 CAD 도면 데이터에는 좌표 정보가 다 있어요. 다 있지만 현장에서는 들고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면을 다 출력을 해서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눈대중으로 현장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는 좌표 정보가 있는 드론 데이터에 좌표 정보가 있는 도면을 엎어서 실질적인 어떤 좌표 기반의 검측이 가능하게끔 또 제공을 CAD 화면이나 설계 화면을 그 맞습니다. 네. 우리가 만든 모델에다가 뭐 네. 이만큼 잘라내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얹히는구나. 맞습니다. 네. 그 과정 자체가 다 좌표 정보 기반으로 사람의 수작업 없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현장이 다 수작업이다 보니 그 비교 자체 불가능했었던 거죠. 자, 대표님의 사업은 순수하게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공사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비용 같은 거를 계산해내고 그 다음에 그 진척을 보면서 몇 퍼센트가 됐네 이런 거를 아는 모니터링 이다라고 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약간은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네. 그런 용도면 실제로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찍은 것들은 안전이나 어떤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솔루션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사고가 났을 때 사후적으로 그날 그 시점에 어떤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는 여전히 쓸 수 있고요. 약간의 저 블랙박스처럼. 맞습니다. 네, 블랙박스처럼 네. 쓸 수 있는 영역들도 있고 말씀하신 좀 실시간 안전 부분을 저희가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아까 같은 것들. 아까 뭐 사람하고 맞습니다, 네. 사람의 위치가 어디 있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드론 데이터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들어가지만 이런 식의 어떤 위치 데이터라거나 현장의 CCTV 데이터들도 저희 쪽 스트리밍이 되거든요. CCTV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 실시간 정보들을 같이 누적이 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사용하는 고객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네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회사는 브레이크이븐이 되는 거죠? 저도 그걸 여쭤보려고 지금 거의 50명이라고 하셔서 네. 근데 이제 프로덕이 이제 나와서 이제 아까 이미 그 건설사는 이제 네. 뭐 100곳에서 200곳 정도를 이제 네. 영업해 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어떻게 네. 지금 네, 먹고 사셨는지 뭐, 네. 저희도 열심히 좀 투자 받아가면서 네. 해오고 있어서 아직은 네. 미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네. 있고요. 네, 좀 빠르게 DP를 넘기는 네. 것들을 생각은 네, 하고 DP는 있는데 DP는 언제쯤 넘길 수 있을까요? 아직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좀 DP 의미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로 지금 우리에다 쓰는 비용을 다 충당할 수 있냐라는 네. 의미의 DP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서는 굉장히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조직의 속성들이 있죠. 조직원들이 만약에 정말 우리 회사의 어떤
혹은 업계에 겨울이 와서 더 이상의 투자 자금이 없었을 때 내부에서 좀 긴축을 통해서 BEP를 넘는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냐라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전자야 좀 전략적으로 안 하는 영역일 네, 수도 있고요. 당분간은. 네. 네. 후자적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잘 넘기고 내년 내후년 정도면 충분히 갖출 네, 수 있지 않을까. 후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필요하시다는 네. 단계네요. 대표님 네. 창업은 언제 하신 거고 그 창업자분께서 창업은 언제 하신 거고 지금 아까 5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투자도 이미 일부 이루어졌다 뭐 단계는 어느 단계까지 투자를 받은 건지 또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시리즈 B를 마무리했고요. 네. 총 한 55억 정도로 B를 마무리했고 네. 누적 투자액은 이제 한 110억 정도 네. 네. 되는 110억. 상황입니다. 오, 네. 그리고 네. 거의 중견기업이네요. 네. 전혀 네. 그리고 네. 회사는 그러면 창업하신 지는 2, 3년 정도 되신 건가요? 사실 법인 설립은 2017년 말인데 오. 법인 설립은 조금 다른 일이 있어서 좀 빨리 했고요. 네네네. 사실 저희가 시드를 받고 인원을 늘리기 네. 시작한 건 2019년. 2019년. 네. 야, 그래도 이미 한 만 3년 이상 되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거의 만 3년 가까이 되신. 네. 아 법인이 2019년이라고. 2019년. 네. 네. 개인 사업자고 그 전에는. 아 아니요 정확히는 법인이 2017년 말이었는데 네. 저희가 한번 피버팅을 했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 피버팅한 기간들을 조금 뭐 제외하고 지금 아이템으로 생각하면 아 그러면 법인 네. 법적으로는 법인 등기는 맞습니다. 2017년이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사업. 아이템은 안 하고 네. 이 사업을 시작한 맞습니다. 지가 네. 2019년이다 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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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냥 저는 뭐 일부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네. 같은데 대표님의 굉장히 지금 어리세요. 94년생이시라고 네, 발표되는 거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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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총각이시죠? 네, 아직 총각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우리한테 연락 올까 걱정. 홍보라도 하면. 네. 이거 네. 뭐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자, 네. 대표님의 그러면 우리 회사를 보면서 대표님이 이렇게 굉장히 그래도 고민 많이 하셨다는 흔적들이 여기에 보이긴 하는데 경영 철학이 뭐예요? 야, 우리 회사의 창업자로서의 어떤 네. 네. 우리 회사의 비전. 어떤 네. 목표나 비전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게 제가 한 2, 3년 전에는 좀 더 자신 있게 뭔가를 얘기했었던 네. 것 같은데요. 요즘 들어서는 더 조금 네, 어깨가 무거워져서 아, 그런지 네, 좀 쉽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쉽게 말하기 어렵다. 네. 네 그래도 한번 조금 뭐 밝혀주세요. 네. 네. 자, 그 회사의 어떤 네, 이 회사를 바라보는 철학, 회사가 바라보는 철학이나 저는 회사가 추구하는 네 사실 뭐 회사 하락이 너무 거창하고요. 저라는 개인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이템에 많이 바인드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막 이 아이템 무조건 해야겠다는 네, 네. 아니었는데 근데 그보다는 저랑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되게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초기에 10명이 모였을 때 그 10명이 전부 다 저와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들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들 전부 다 잘 다니던 회사 다 이직시켰거든요. 처음 10명 때 저 빼고는 다 경력이었어요. 저 빼고는 오, 다 회사 경력 네. 있는 분들이었고 그래서 그분들 어쨌건 간에 네, 인생에 영향을 한번 주면서 데려온 분들이고 그 이후에도 들어온 수많은 분들이 계시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나중에 한 5년, 10년 지나서 그래도 메이사 온 거 후회는 안 한다. 네. 같은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겠습니다. 네.